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상 아티스트 희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고즈넉한 여유로운 마을에 왔는데요. 요즘 한국 날씨는 어떤가요? 독일은 이제 조금 봄이 찾아온 느낌이 들어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추웠고 눈도 왔었고요, 4월에 그랬던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정말 날씨가 하루하루 너무 화창해가지고 힐링을 받습니다. 퇴근하고 걸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좋아요.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생각도 맑아지는 것 같고, 한국도 요즘 뉴스를 보니까 날씨 굉장히 좋더라고요. 언제 한국에 갈 수 있을지, 한국에 사시니까 그런 건 잘 모르실 텐데, 해외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들어가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백신이 일반화가 되면 언젠가는 열리겠죠. 그게 올해는 아닐 것 같은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그냥 도망갔네요. 우리 고양이 보이죠? 요가한다, 요가. 고양이 요가. 이 발꾸락. 발꾸락 귀엽네요. 귀여운 곰돌이가 창밖을 보고 있어요. 할로 할로. 오늘은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참 애매해요. 참견일 수도 있고 조언일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기준이 굉장히 애매한데 과연 뭘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참견을 하는 것 같아, 참견하지 마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왜 그래, 나 조언해주는 건데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듣는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면 그건 참견인 것 같고요, 조언이라면 그렇게까지 불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비판이랑 비난이랑 비슷한 기준인 것 같은데, 논리성이 있으면 비판이고 조언이고, 논리성이 없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으로 말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비난이고 참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참견을 조심해야 돼요. 참견을 받아서도 안 되고 참견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들 때가 이 공동묘지라는 곳에 올 때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와 달리 마을 곳곳마다 이렇게 묘지들이 있어요. 작은 마을이건 큰 마을이건 정말 곳곳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이 옆에 살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우리 동네는 안 돼 뭐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궁금하네요. 독일 사람들은 이 묘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묘지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뭐 명절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가는데, 유럽에는 그냥 걷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요. 정말 자연스럽게. 좀 내 볼거리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유럽의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 같은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되게 잘 꾸며놨고요. 정말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야겠네요. 저는 친구들에게 참견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돌아 생각하면 참견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가 있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고
되게 앞으로도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보다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좋은 일자리도 소개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되게 그 친구를 생각했던 것보다 되돌아오는 거는 그 친구의 반응은 좀 싸늘했었어요. 약간 참견하지 마, 내 인생에 왜 참견해 라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어린 마음에 상처받은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조언이라고 생각해도 참견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그게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행동을 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좀 내려놓자, 좋게 말하면 존중하자 이고요 안 좋게 말하면 신경 끄자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지금도 사실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신경을 썼던 것보다는 마음이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상대방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친구는 좀 시야를 넓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속으로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그거를 삼킵니다. 삼키고 이제 그냥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근데 그게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그 친구한테 조언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될 일은 별로 없거든요. 본인이 깨닫지 않거나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따라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래 네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정도로 끝내는 게 장기적으로 그 친구와의 관계도 좋은 것 같고요, 내 자신한테도 상처도 안 받고 나중에 또 그 친구가 또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를 느끼고 있어요. 이 묘지는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흙들이 아직도 생채기처럼 별로 오래된 흔적도 없고 묘지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죠. 저에게는 사실 아직 이런 묘지들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진 않아요. 언젠간 굉장히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죠. 네. 와우, 저기 그냥 들판 한가운데 자유로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본받을 점을 찾는 습관이 생겼었어요. 그 우리 옛날에 그 말이 있잖아요. 뭐 세 명이 걸어가다 보면 그 중에 두 명은 스승이다?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약간 아직도 써먹는 게 써먹는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배운 게 있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좀 불쾌한 말들을 할 때 그때 아버지가 항상 쓰시던 말이 아, 그랬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버지는 모르실 텐데 굉장히 어렸을 때 그거를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거를 사용을 했어요. 아, 그랬어? 반응을 안 했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왜냐면 내가 만약에 기분이 나쁘다고 그걸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상대방과 다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랬어? 그렇게 한 템포를 쉬어가면 다툴 수도 있는 일들도 많이 수그러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햇볕이 거의 뭐 누워지니까 급속도로 추워지네요. 햇볕이 없으니까 빨리 들어가야겠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한 말을 하거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할 때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에 반해서 제가 또 어디선가 배운 거에서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을 한 번 더 따라하는 거예요. 3355 모이면 예를 들어서 뒷담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뒷담화를 할 때 그때 나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을 때 그 친구가 철수 걔 별로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할 때 저는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아 별로라고? 아니면 아 철수 걔 그때 너무 이상했지 않아? 그렇게 물어보면 아 그때 이상했어? 그 뉘앙스를 그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예 침묵을 하거나 바로 반대를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그냥 한번 아 그랬어?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참견일까 조언일까로 시작을 해서 상대방이 불쾌할 것 같으면 참견일 확률이 되게 높다 라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참견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라로 생각을 하다가 제 경험상 나름 제 노하우인 한번 한 템포 한 스텝 쉬어가는 그런 거를 공유를 했네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참견을 안 하는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참견을 안 한다는 것도 내가 그 친구한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있긴 한데 사실 그 친구의 마음이랑 제 마음이 닿을 때는 진심 어린 조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 뒤에 독일 분들이 오는데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걸음도 엄청 빨라가지고 아 정말 시끄럽네요. 거의 막 이 마이크에도 엄청 잘 들릴 것 같은데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네 또 나눴네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다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루하루 조금씩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 우리나라에서는 기차를 쉽게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지하철도 많고 기찻길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곳에서 좀 멀잖아요. 근데 유럽에 살면 정말 기차는 수없이 보는 것 같아요. 트램도 있고 뭐 독일에서는 S-Bahn, 이제 정말 다양한 게 많죠. 어떻게 생각하면 낭만스럽기도 하고요. 좋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여기 독일 술의 나라, 맥주의 나라 독일.